홀짝홀짝 배주머니에 새끼를 넣고 뛰어다니는 캥거루. 너무 귀여운데요. 그런데 고속도로에도 캥거루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귀엽기는커녕 고속도로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캥거루라는데요. 바로 이 과속단속 카메라 구간에서 고속도로 캥거루가 출몰한다는데 혹시 이 자동차인가요? 고정시 카메라 위치 있는 그쪽에서는 잠깐 과속 단속을 하고 카메라가 지나게 되면은 다시 또 가속을 해서 가시는 겁니다. 캥거루족이라고 하고요. 고속도로 위에 무법자를 잡아라. 가끔 나가 빠지세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밤낮 없이 달리는 도로 위 암행어사, 고속도로 암행 순찰대를 소개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국민의 안전을 위해 깨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속도로 암행 순찰대원들입니다. 지금 제품이 제가 내년까지 있을 것 같은데 제 꿈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어보는 게 제 꿈입니다. 우리 순찰차가 보이면 운전자들이 조심을 해요. 그렇지만 또 순찰차가 안 보이면 또 위반을 해요. 그래서 비노출 차량 암행을 투입을 시켜서 언제 어디서든 법규 위반하면은 단속이 된다. 그래서 법규를 잘 준수하고 운전을 하셔야 된다. 그럼 도로 위의 암행어사 직접 만나볼까요? 이른 아침이라 고속도로 소통이 원활해 보이는데요. 암행 순찰은 2인 1조로 매일 3팀이 출동합니다. 이전에 보니까 관문버스 지나가면서 쿵닥쿵닥 이렇게 음주 감호하는 차량이 있던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차가 있으면 바로 추격해가지고 바로 제지시키고. 오늘 암행 순찰을 나갈 3팀 중 제작진과 동행할 우리의 주인공들입니다. 오, 멋진 투캅스. 저는 오늘 경부고속도로 돌면서 버스 단속도 하고 또 영상 가속 단속도 하고. 찰떡궁합을 자랑하는 김영상 경위와 안재형 경사. 오늘 투캅스의 활약 기대해볼까요? 어? 이게 순찰차예요? 네, 이게 그 저희는 암행순찰팀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차량 암행순찰차를 타고 오늘 단속을 나갈 겁니다. 아, 이거 그냥 그 일반 차량으로 단속하시는 거예요? 네. 그 차는 오늘 순찰차랑 다르게 이제 암행순찰차라고 해서 그 장비들이 안쪽에 다 숨겨져 있어요. 아무리 봐도 일반 차량과 다름없어 보이는데요. 오, 경광등이 숨겨져 있었네요. 번쩍거리는 경광등을 보니 이제 좀 경찰차 같습니다. 뭐 차 안에도 뭐가 많네요. 네, 우리 암행 순찰차는 다른 우리 순찰차랑 다르게 그 탑재형 가속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이동을 하면서 단속을 하는 겁니다. 네, 이게 레이더입니다. 레이더? 예. 네, 이게 레이더에서 앞차의 거리를 측정을 하고 여기 GPS. 지금 우리 현재 위치를 잡아줍니다. 오. 저희는 차를 타고 운행만 하면은 자동으로 차량이 되고 차량이 된 거는 자동으로 또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되면은 우리 도호경찰청에서 무인실에서 작업을 거쳐서 일인인들한테 이제 단속 결과가 통제가 되는 겁니다. 드디어 출동입니다. 암행순찰차가 자동으로 과속운전 차량을 단속한다니 정말 신기한데요. 그 성능 직접 확인 들어갑니다. 암행순찰차가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하는데요. 어떤 차량이 투캅스의 레이더에 처음으로 걸릴까 긴장되는 그때. 김경희, 갑자기 옆으로 지나가는 차량 번호를 조회합니다. 뭘 위반한 걸까요? 무범 위급 차량이다. 무범 차량. 잠깐 날짜를 좀 보자. 9월 13일. 오. 네, 저 단속 저거 조회 좀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 음해가 보험이 종합 보험이 안 들어져 있어서
의무가입 미가입 차량을 떠서 저기 자동차 손해배상법 위반 차량이에요. 이 차가 저희 조회한 줄 한번 해볼게요. 아니 그걸 단번에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측으로 빠지세요. 갓길로 빠지세요. 우선 위반 차량을 갓길로 유도합니다. 직전 휴게소로 가야 되겠다. 준비했다가 잠깐 얘기해서 휴게소로 가자고. 중간에 잠깐 풀리해서 확인하고 휴게소로 여기 위험하니까. 제가 내려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위험하기 때문에 단속 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좀 더 확인해 보려고 일단 직전 휴게소까지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그러니까 2022년 9월 13일 맞죠? 아, 4월 13일 끝난 거네. 오케이 고마워. 제가 전산 조회를 해보니까요. 2023년 4월 13일 일주일 전에 끝났다는 거예요. 보험인가 보험이 이제 안 들어져 있는 차량이죠. 아니 근데 차량의 외관만 보고 어떻게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인 줄 알았을까요? 자동차 보험 만기일 꼭 확인해야겠죠? 회사 직원이에요. 네. 모르고 있었던 거죠. 자기는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차고가 좀 있어서 한 일주일 정도 지금 안 들어져 있는 상태죠. 만기가 4월 13일. 오늘이 4월 20일이니까 한 7회 정도 안 된 상태로 운전하고 다니신 거죠. 저분은 진짜 만약 이렇게 단속이 안 됐으면 모르고 다녔다가 사고 났으면 큰일 뻔했네. 그렇죠. 다른 분들은 이제 피해자분들이 생기는 거죠. 고속도로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례는 과속입니다. 예, 경부고속도로는 110km예요. 고속도로 말해서 단속할 수 있는 킬로가 132가 넘어가면 이제 찍히는 거예요. 카메라가. 이게 저희 속도, 순찰차 속도예요. 이게. 속도가 있잖아요. 100km인데 저희를 치고 앞으로 앞질러 가길 거 아니에요. 그 차들은 이제 가속이 확률이 높죠. 그 차들은 이제 저희가 보면 우리 눈 육안으로 봐도 좀 가속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 추적하는 거죠. 암행 순찰차를 앞질러 가는 흰색 차량. 거리가 지금 40m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카메라가 이제 번호를 인식을 하고 속도를 측정을 해서 번호를 지금 핸드폰 중복 자료를 여러 개다 찍어놔서 정확한 게 차량 번호 나오고 속도 126km, 위도 다 차량 위도 경도 추적. 탱그루 족이라 그러거든요. 네. 이게 고정식 카메라 위치 있는 그쪽에서는 잠깐 가속 감속을 하고 카메라가 지나게 되면은 다시 또 가속을 해서 가시는 분들은 캥거루족이라고 그러는데요. 캥거루족이 출몰하는 단속 카메라 구간. 거든요. 아마 찍힐 거예요, 자동차. 아, 자기가 알아서 따라가는구나. 그렇죠. 추적을 하는 거죠. 오. 추적. 바로 뒤에 안 가도. 네. 그러니까 계속 100km만 달리고 있는 거죠. 오. 저차 암행 순찰차가 과속 차량 추적부터 속도 측정, 사진 촬영까지 알아서 척척 다 합니다. 많이 그걸 하시나 봐요. 네? 지금 얼마 안 됐잖아요, 시간이. 그렇죠. 근데 오 시간이 그나마 좀 차가 좀 점심 시간이라 차 많지 않은 시간대죠. 그러니까 달리시는구나. 일단 오후 3, 4시 넘어가면 차들이 많아서 많이 안 나오죠. 가속이 속도가 줄죠. 순찰 중 잠깐의 휴식을 위해 휴게소를 찾은 투캅스. 아 힘드시겠어요. 바로 종일 가시. 이게 운전을 계속 이렇게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경이 많이 쓰죠. 그러니까 체력 소모가 많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단속자들하고 말도 많이 해야 되고. 그냥 운전하는 것도 고된 일인데 고속도로 암행 순찰 대원들은 장시간 초집중해 운전해야 합니다. 이제 교대하시는 거예요? 네네. 운전을 오래 하면 피곤하니까 힘들죠. 네, 교대해서 운전하겠습니다.
이번엔 김경희가 핸들을 잡습니다. 순찰대원이자 한 가정의 가장인 그는 고속도로 위의 모든 가장들이 오늘도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단속에 임한다는데요. 고속도로에서의 과속은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단속 카메라 설치 구간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일반 시민들은 1차로만 과속 카메라가 있구나 그러지 않은데 저희가 다니면서 찍고 있기 때문에 어느 차선을 가도 가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노선이 495km를 그러니까 편도만. 편도가? 네, 그렇죠. 그럼 합치면 뭐 거의 900km가 1000km 가까이 되는 거예요. 1000km 갖춰야 되죠. 거기다가 또 노선도 13개 노선. 와. 갈아타고. 전국에서 가장 크죠. 인원도 가장 많고. 150명. 지난 2016년에 도입한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의 암행순찰차는 올해로 8년째 운영되고 있는데요. 얌체, 난폭운전 등의 고위험, 고비난 위반 행위를 단속함으로써 교통법규 위반 심리를 사전에 억제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렇게 잡는 게 주로 이제 얌체 운전, 이렇게 비난이 대상이 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이제 잡으니까 굉장히 호응도가 좋았죠. 고속도로에서 과속만큼이나 적발이 많은 사례가 버스 전용 차로 위반입니다. 이제 차가 정체가 되니까 X이나 승용차들이 들어와요. 버스 전용 차로로 주행 중인 두 대의 위반 차량 발견. 갈길로가 빠지세요. 갈길로 빠지세요. 두 대. 갓길로 빠지세요. 갓길로 유도해 차량 내 탑승 인원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버스 전용차로 통행 기준 아시죠? 9인승부터 12인승까지는 차량에 6명 이상이 탑승해야 가능합니다. 차량 내부를 살펴보는 안경사. 하하, 딱 걸렸습니다. 저분들 뭘 하시던가요? 그냥 뭐. 별 말씀 없으시고. 네, 별 말씀 없으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인정 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인정하면서 봐달라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조금밖에 안 탔는데 왜 그러시냐 급해서 그랬다 개인마다 다 사정이 있으신데 또 저희는 또 단속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쉴 새 없이 단속이 이어집니다. 좀 바쁘시네. 하는 일이 많죠. 그러니까 거의 하루에 한 500km 정도 타니까 500km. 다시 사이렌이 울립니다. 이번에도 버스 전용차로 위반으로 보이는 차량을 갓길에 세우는데요. 투캅스의 예감이 적중했을까요? 그런데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웃음을 보이는 김경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왜 그냥 오셨어요? 아, 6명이 탔어요. 6명이 탔다고요? 네. 아, 확인이 돼서? 네, 저희가 단속을 이제 할 수 없고. 선팅 요즘은 진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좀 작으신 6명 타고 계시면 안 보여요, 이게. 애기들 타고 있고 막 이러면. 애기들 타고 있구나. 저는 네. 뒷좌석에는 탔는데 조수석에는 타고 제가 안 탄 걸로 봤거든요. 조수석에도 타고 계십니다. 시속 100km로 달리면서 단속 업무를 해야 하는 암행순찰대원들. 매 순간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저희도 단속할 때는 긴장을 해야 돼요. 긴장 안 하면 저희도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버스 전용 차로로 들어가는 차량 발견. 이번엔 투캅스의 예감이 맞을까요? 1차로 오다가 버스로 탄 차량이라 의심이 돼서 일단 쫓아갔고. 축으로 빠지세요. 밖길로 빠지세요. 썬팅이 짙게 된 차량이라 밖에선 전혀 알 수가 없는데요. 혼자 타고 계셨던 거야? 네, 혼자 타고 계셨어요. 이분 얘기할 때? 이게 이렇게 전용차로 위반하신 분들이 많네요. 그렇죠. 특히 차량들이 많아요. 저 차량 탄 것 같은데. 네, 이거요? 뒤에 보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왔어요? 뒤쪽에 이제 좌석의 머리가 순찰대원들 시력까지 좋아야 합니다. 오전 순찰을 마치고 다시 휴게소에 들린 투캅스. 점심은 늘 휴게소에서 해결하는데요. 후다닥 식사를 마치고 달달한 커피 한 잔으로 피로를 달랩니다. 그렇죠. 오전에는 좀 그래도 지금 사람들이 일을 하고 가는 중이니까 반짝반짝 좀 수월하고, 오후에는 일을 마치고 이제 퇴근을 약 지친 상태에서 가는 상태니까 저희가 이제 단속을 해보면 저희하고 이제 실경이 되는 경우가 좀 많이 퇴근길에는 위반 차량 단속뿐 아니라 지친 운전자들을 환기시키는 일도 암행 순찰차의 임무입니다. 지금은 위반 차량은 없지만 제가 지금 정강장의 기부로 버스 전호차를 타고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또 시민들이 우리 고속도로에 암행 순찰차가 달리는 걸 아니까 사고 예방도 되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딱히 뭐 위반 사항 없어도 정강장을 켜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시만요. 어떤 차요? 저 흰색. 아. 일반 그, 밖에서 할 때 절대 모르겠네. 일반인은 잘 모르시죠. 제야 워낙에 매일 보는 차니까. 저 차가 또 다른 암행 순찰차랍니다. 경광등을 켜지 않으면 진짜 감쪽 같아요. 암행 경찰. 제가 저기 앞에 지금 쫓아가는 것 같은데. 버스 전용 차로를 위반한 차량이 다른 암행 순찰차에 딱 걸렸습니다. 버스 전용 차로 위반은 교통질서를 해칠 뿐 아니라 위급한 환자를 이송하는 119 차량 운행도 방해한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의무보험 미가입차 발견. 투캅스의 촉이 다시 발동됐습니다. 각길로 빠지세요. 각길로. 의외로 의무보험 미가입 위반이 많습니다. 의무보험이라도 가입을 안 하면 운행을 하면 안 되시는데 이거 간혹 운전자분이 놓치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운전자 어디론가 전화하는데요. 본인이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보니까 작년 11월 19일인가 좀 한참 많이. 네, 그 수상한 차량 촉은 어떻게 와요? 검사들도 촉이 있는 것처럼 저희들 교통에서 오리엔터가 새 차도 안 하고 오래된 차든 이런 차들은 보험이 안 되는 차들. 고속도로는 도로의 안전과 효율적인 통행을 위해 지정 차로제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밖으로 나오세요. 이번엔 지정 차로제 위반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화물차로 분류되는 승합차가 승용차 지정 차로인 2차로로 주행하다가 투캅스의 레이더에 딱 걸렸는데요. 화물차의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위반 시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됩니다. 저기 화물차라 지정 차로라는 게 있어요. 고속도로에는 네네. 자기 차선이 있는데 차선을 위반한 거죠.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 1차로로 가서. 그렇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앞으로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단속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뭐 별다른 뭐 이렇게 말씀은 없으셨어요? 이렇게 뭐 특별한 말은 없고 그냥 이게 고속도로가 맞냐고 그때 이제 그냥 순순히 하신 거예요? 하고 연이어 1차로로 달리는 지정차로 위반 버스 발견. 버스 전용 차로가 없는 도로에서 버스의 1차로 운행은 지정차로 위반입니다. 밖에 나오세요. 버스.
갓길 나오세요, 갓길로. 여러분들 잡고 있어야 되는데 버스가 제대로 없네. 못 들어와 버리니 버스는 장이 아닌데. 작년 경찰청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약 40%가량이 지정차로 위반으로 발생했다는데요. 지정차로제, 이제는 꼭 지켜야 합니다. 저 버스 기사님 같은 경우도 지정차로 위반인가요? 그렇죠. 네. 저분도 다 인정하고 말씀 크게 없으시네요. 승객들한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갓길이 좁다 보니까 버스들은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요. 또 2차 사고 날 수 있어서. 우측 5차선 도로로 달리는 흰색 승합차를 발견한 투캅스.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인데요. 바로 사이렌을 울리고 따라 붙습니다. 아무리 봐도 뭐가 잘못된지 잘 모르겠는데요. 따라오세요. 김경희, 운전자에게 차량의 선루프를 열어 그 위에 매단 루프 캐리어를 점검시키는데요. 아하, 멀리서 봐도 상태가 불안해 보입니다. 보니까 모르시더라고요. 저희가 물어보니까. 그래서 아까 막 건드려. 네, 만져보니까 제가 덜렁덜렁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산하시러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좀 천천히 가서 그쪽에서 이제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궤도 좋지 않은 거죠. 아니 근데 참 다니면서 별걸 다 보시네. 그렇게 아침 7시부터 시작한 고속도로 암행 순찰이 끝났습니다. 이제야 퇴근하나 했더니 어두워진 톨게이트 앞으로 경찰차들이 모입니다. 낮에는 암행 순찰, 밤에는 음주 단속을 해야 한답니다. 와, 그야말로 극한 직업이 따로 없네요. 길을 좁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반쪽으로 몰아줘야지 저희가 이제 할 수가 있으니까 차량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부수는 많기 때문에 좀 모아줘야 돼요. 나 앞으로 보세요. 아, 잘 안 되잖아요. 네. 네, 요거는 이제 술을 안 마신 상태고요. 이제 불어서 주황색 불이나 빨간색 불이 나옵니다. 삐 소리랑.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알코올 성분이 감지가 됐다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럼 내리라고? 예, 그래서 이제 하차시켜서 안전한 장소에서 저희가 호흡 측정기로, 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 3월까지 경기 지역 음주운전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5.1% 감소한 반면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15.1% 증가했는데요. 음주 단속이 음주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 책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힘들죠. 야간 음주 단속할 때는 또 위험하기도 하고 힘도 들고 하지만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묵묵히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망 사고로 이어지는 음주운전 절대 금물입니다. 음주 단속을 시작한 지 벌써 3시간째. 이럴 때 필요한 건 언제나 달달한 위로겠죠? 초콜릿 좋아하나? 초콜릿이요? 아, 없어서 못 먹죠. 진짜로? 네. 나 남자한테 받았어, 이거. 아, 남자한테 줬어. 진짜로. 진짜로. 남자가 줬으니까 얘는 남자가 못 먹어. 줬어. 여자가 줬으면 먹는데. 남자 운전자가 주더라고. 아까 단속하는데 남성 운전자분께서 고생한다고 주더라고요, 하나. 아, 좀 근데 좀 또 우리 요겁니다. 우리 또 저한테 주셨어요. 좀 있으니까. 오늘 저기 처음이시라면서 나온 거. 네, 처음입니다. 나와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전 적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성실인지 싫은지? 네, 아니 싫은 건 아닌데요. 외근도 재밌네요. 이 암행을 옆에서 직원으로 같은 직원에서 보시는데 어떤 것 같아요? 진짜 고생 많이 하세요. 어떤 고생을 그렇게 하세요? 네? 아, 진짜 셀 수 없습니다. 고생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고속도로 암행 순찰 때의 하루가 드디어 마침표를 찍습니다. 길고 긴 하루가 끝났네. 네, 일단은 오늘 여기서 음주는 다 마무리가 됐고 하루가 참 기가 돼요. 아침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까지 해보니까 보람은 있지만 그래도 이런 힘든 고되죠. 네, 고됐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래도
이게 음주가 나오지 않아가지고 최근에 안 그래도 음주 때문에 사건 사고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했던 건데 많은 차들을 저희가 검문을 했지만 음주는 다행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도로 위 무법자를 잡는 고속도로 암행 순찰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이 꿈인 그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오늘도 든든합니다. 우리의 멋진 투캅스를 비롯해 대한민국의 모든 고속도로 암행 순찰대 화이팅!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겠습니다.